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항상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이노베이션. 아, SK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4만 7천 원에 15%입니다. 24만 7천 원에 비중 15%. SK 이노베이션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2차전지 그 배터리 그것 때문에 네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간 지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한 9개월 넘어 된 1년 넘어 됐던 것 같아요. 네. 갔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안 가다 보니 좀 가슴이 아프셔서 예, 예.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예, SK는 제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건가 싶은 생각이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두운 네. 터널을 지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두운 터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대규모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뭐 설비 투자도 했어야 되고 뭐 원가적인 부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조금 늦게 후발주자로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그 공고했던 그림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 분명히 이제 영업력이 있게 되고 또 경험도 이제 쌓여 들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 지금 3분기까지 한 1조 6천억 정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업이익을. 현재 시총은 한 20조 정도입니다. 현재 시총은 한 20조 정도고 만약에 그냥 2021년 12월 달 현재 추세로만 간다 하더라도 2조 규모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총이 절대 높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한 30조 정도 가면 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폭에서 한 50% 정도의 현재 구간에서 매력적인 수익 구간은 있다. 그럼 지금 50%라고 했을 경우에 22만 원이니까 11만 원 정도 더 추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33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그러니까 전고점이 32만 7천 원이 왜 내려왔냐. 거기가 시총 30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저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지금 답답하시더라도 뭐 손해볼 종목, 그다음에 뭐 두려움이 있는 종목 이런 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27만 5천 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27만 5천 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시장에서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높은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히려 18만 원 밑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지 절대 두려운 구간은 아니다. 자,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7만 5천 원에는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만약 추가 비중을 담고 싶으신 분은 20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시고 18만 원 이탈 시는 조금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좋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러면 네네. 한 5% 정도 더 실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지금 실지 말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 27만 5천 원 가면 지금 물량을 갖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20만 원 근처로 20만 원 언더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게 되면 평단도 많이 낮출 수 있고 효과도 좋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